전까지 실었던 어쨌든 경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는 한일전입니다. 일본 선수에게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우리 장정구 예. 챔피언께서는 좀 생소하시겠어요. 진다는 것이. 자, 깨끗한 원투로 시작하는 최연아 선수고요. 저 원투로 지난 경기에서 서소연 선수를 아주 멋진 그 다운을 빼앗고 TK 우승을 거뒀던 최연아입니다. 자, 지금 야나이 선수는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고 있어요. 오! 자, 지금 강타를 주고받고 있는 선수인데요. 자, 최연아 선수 만만치 않은 펀치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자, 뒷손 아주 깨끗하게 터트린 최연아 선수고요. 자, 또 좋은 리프트가 터졌습니다. 어, 하지만 야나이 선수 펀치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최연아 선수가 카운터 잘 치네요. 어, 그러네요. 자, 지금 밸런스가 흔들리면서 리프트를 허용한 최연아 선수였고요. 자, 계속 전진해서 들어오는 야나이 선수예요. 저렇게 야나이 선수처럼 계속적으로 밀고 들어올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제 최연아 선수가 스포란 말이에요. 도움을 보고 이제 잘 받아치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걸 잘 못하고 있네요. 어, 1라운드에는 받아치기가 많이 주요를 했었거든요. 네. 계속 저렇게 밀리기만 하다 보면 조금 불안할 수도 네. 있습니다. 그 순간적인 타이밍을 잘 맞추면은 도로 선수 받아치기가 좋거든요. 자, 저렇게 들어와 준다는 것은 하긴 그 잘만 그 탄착점을 네. 찾는다면 받아치기 아주 유리한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최연아 선수가 들어오는 야나이를 어쨌든 그 인파이팅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잘 지금 받아치고 돌아나가고는 있거든요. 포인트를 일단 좀 따야 됩니다. 최연아 선수가 가지고 있는 레프트 스트레이트의 위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터트려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야나이 선수가 한 템포로 계속 밀고 나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최연아 선수가 이용하기에 좋기도 하지만 그 밀고 나오는 그 파워가 강하다면 외력이 좀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어! 자, 지금
제대로 얻어맞았어요. 지금 코에서 피를 흘리는 최연아 선수인데요. 자, 최연아 선수 서둘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연하의 선수의 펀치를 많이 허용하고 있어요. 완전히 가드를 열고 들어오는 연하이거든요. 자, 지금 데미지가 있는 최연아 선수입니다. 아, 연하의 선수 강하네요. 아, 그렇습니다. 좀 다운되면서 힘이 많이 빠져 있어요. 자, 파워가 좋지만 단조로운 야나이 선수인데요. 지금 초반부터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 힘이 넘칩니다. 자, 야나이 선수의 가드도 좋지 않거든요. 최연아 선수의 다운 데미지부터 많이 짓지? 아, 그렇습니다. 어, 좋아요. 자, 순간적으로 콤비네이션을 히트시킨 최연아 선수입니다. 오! 자, 레프트 좋았어요. 순간적으로 휘청했던 야나이 선수인데요. 자, 최연아 선수 잘하고 있습니다. 최연아 선수도 분명히 펀치력이 있거든요. 오, 이번 라운드는 최연아 선수 잘했습니다. 자, 분명히 최연아 선수의 주먹을 맞고 휘청했던 야나이 선수인데요. 이제 5라운드입니다. 자, 최연아 선수의 스텝을 잡아가면서 완전히 좋아요. 자, 최연아 선수 다운 뺐습니다. 야나이 선수도 충격이 있습니다. 야, 여성 경기에서 이렇게 다운을 주고받는 장면은 흔치가 않은데요.
자, 최은하 선수 찼어요. 자, 최은하 선수의 아, 좋아요. 흔들리는 야나입니다. 자, 최은하 선수 침착하게 해야 돼요. 야, 대단한 격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5라운드의 역전 다 3라운드에 최은하 선수가 다운을 허용할 때만 해도 지금 패색이 짙어 보였지만 4라운드에 다시 힘을 내고 5라운드에 역전 다운을 펴는 최은하 선수예요. 자, 마지막 라운드 잘 운영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자, 지금 순간적으로 서로 카운터 펀치를 치다가 더 크게 얻어맞은 최은하 선수고 연타를 허용했어요. 자, 다리가 좀 풀렸는데요. 자, 최은하 선수 힘을 내주기를 바랍니다. 자,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는 최은하 선수고요. 이번 라운드에는 다운되면 안 돼요. 어떻게든 버텨내야 됩니다. 아, 지금은 엉켰어요. 몸이 엉키면서 두 선수가 넘어졌고요. 최은하 선수도 힘들지만 야나이 선수도 지치긴 마찬가지거든요. 자, 경기 끝났습니다. 아, 지금 장정구 챔피언께서도 박수를 보내주고 계신데 여성 경기 정말 대단한 격전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운을 주고받는 여성 경기는 본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점이 참 궁금해지네요. 첫 라운드는 확실히 최은하 선수가 가지고 왔고 또 두 선수가 각각 다운을 뺏고 뺏긴 라운드가 있었고요. 하지만 6라운드에는 좀 밀렸었는데 전체적으로 종합했을 때 과연 채점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판정 결과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판정 결과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 최은하 선수가 3라운드에 다운될 때는 아찔했거든요. 그렇습니다. KO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버텨내고 다음 라운드부터 또 힘을 내서 전세를 역전을 시키고 대단한 정신력을 최은하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뭐 승패를 떠나서 말입니다. 아, 그렇죠. 마지막 라운드에는 이 야나이 선수도 많이 지친 상태였어요. 최은하 선수 나이가 이랬는데도
뛰었다는 것이 대견한 대견스럽습니다. 맞습니다. 판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2대 1 스플릿 디시전으로 집계가 2대 1이군요. 92승 9, 57대 56 홍크록 최은하 우승. 자, 최은하 선수가 한 표를 가지고 왔어요. 90박재시 57대 55 청크록 야나이 기나미 우승. 자, 야나이 선수의 우세입니다. 92상군 57대 55 이번 경기의 승자는 홍클럽 최! 자, 세은아 선수가 2대1 판정으로